그래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냐? 탈모 치료와 시술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탈모약과 탈모 치료 시술의 효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어떤 게 좋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탈모약 있고 탈모 시술이 있잖아요. 탈모 치료하는 어떤 시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죠.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탈모약이 있고요. 그리고 탈모 치료라는 시술, 보통 주사나 레이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모발 이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두피 문신. 요 정도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은 이제 비교적 좀 침습적인 수술적인 치료로 우리가 좀 보고요. 탈모약이라든가 이제 탈모 치료는 좀 더 내과적이고 비침습적인 치료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치료를 바로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탈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수술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탈모약이나 탈모 치료 시술 같은 것부터 좀 더 가벼운 시술부터 이제 치료부터 하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유전성 탈모 소인이 있거나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수술보다 이제 약하고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좀 더 추천돼요. 왜냐하면 유전성 탈모는 계속 찔끔찔끔찔끔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최대한 먼저 진행되지 않게 하고 억제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공격수와 수비수로 우리가 치료를 분류를 하자면 그 두피 문신이나 모발 이식은 좀 더 공격수에 가까운 치료법이고요. 탈모약과 탈모 치료는 약간 수비적인 치료에 좀 더 가깝다고 얘기 드려요. 다들 이제 공격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어떤 뭐 농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이제 우리가 전문 수비수라든가 이런 건 사실 좀 인기가 없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TV에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이런 걸 보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수비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그 탈모 치료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비가 먼저 기반이 돼야 돼요.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전성 탈모가 없이 그러니까 이마가 넓거나 한 분은 그냥 수술하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격받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거나 두피 문신을 바로 하셔도 되지만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요 수비를 일단 갖추면서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뭐 채워 넣어야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골을 한두 골 넣어도 세 골 네 골 먹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으로 채워 넣어도 탈모 치료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걸 다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치료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탈모 치료 시술과 탈모 약을 비교를 할 거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죠. 탈모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흔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공식적인 치료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프로피시아,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는 아보다트, 그리고 미녹시딜은 로게인 혹은 로게인폼이라는 제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피나스테리드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피나스테리드라고 써 있죠. 여기 대표적인 약이고요. 아보다트라는 약이 이제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의 대표약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두타스테리드라고 써 있죠. 이쪽이구나. 여기 두타스테리드. 예. 그래서 요 두 약이 일단 기본이 되고 로게인 폼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로게인 폼이라는 제품이고 거품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거품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네.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탈모 치료를 하게 되죠. 또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탈모 유발 물질이죠. DHT라는 물질을 줄이는 기전으로 효과를 나타내고요. 미녹시딜은 로게인 폼. 미녹시딜은 혈류를 증가시켜요. 원래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제거든요. 그리고 모발 주기가 있는데 성장기라고 모발이 막 자라는 이 성장기 시간을 연장시켜줘요. 이게 자랐다 쉬었다 자랐다 쉬었다 하는데 성장기가 보통 9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탈모처럼 보이는 게 많은 거거든요. 나무가 뿌리 이게 줄기를 많이 내야지 뿌리만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탈모약은 아니지만 이제 맥주 효모 유명한 약으로 이제 판토가 판시들 이런 약이 있죠. 그리고 BOT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도 탈모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치료제는 아니고 보조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남성에서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중에 하나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같이 해주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액추 혐오까지. 보통 이거 세 가지 구성을 많이 하고요. 추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뭐 조금 더할수 있고요. 여성은 사실은 이 먹는 프로페시안 아보다트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만 사실 인정받는 치료고 맥주 효모 정도는 여자분들한테 그래서 좀더 강하게 추천되죠. 왜냐면 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탈모 치료 시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모낭 주사예요. 이렇게 모발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요 애를 모낭이라고 하고요. 갈라보면 이제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모발을 생산하는 주머니. 모발을 생산하는 주머니를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고, 애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인 모발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을 주사를 하거나, 모발을 성장하는 성분을 주사하거나, 보통 두 개를 다 넣죠. 아, 두 개를 다 넣어서, 모낭 내 주사라고 많이 저희가 부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트라 폴리큘라 인젝션. 모낭 간격 안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간단하게 모낭 주사라는 표현을 좀더 쓰고요.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이 있어요.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좋아하는 성분들이 있지만, 뭐 보툴륨 톡신, 리도카인, 태반 추출물, 프로카인, 비오틴, 덱스판테놀, 히알루로산, 폴리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고요. 또 다른 치료로서는 우리가 MTS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걸로 보여줘야 되겠다. 보시면 보이나요? 바늘 여러분 이렇게 얇게, 아 이게 롤러예요. 롤러. 보시면 롤러인데 돌아가죠. 그래서 작은 바늘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롤러인데. 예, 이걸로 두피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작은 구멍들. 왜냐면 제품을 침투 잘 시켜야 되는 어떤 구멍이 필요하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약물이 직접 조금씩 나오면서 주입되거나 아니면 약물 자체를 같이 도포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따로 이제 구멍을 내고 도포를 바르는 형태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롤러, 멀티 니들 세라피 시스템 해서 MTS라고. 불리웁니다. 피부에서도 물론 많이 쓰고요. 탈모 치료할 때는 두피를 직접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도구입니다. MTS. 이런 롤러 형태도 있고요. 펜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볼펜처럼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앞에 바늘을 기다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MTS를 두피로 해서 구멍을 작은 상처를 많이 만들고 요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흡수되도록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성분을 많이 씁니다. 뭐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엑소좀, 구리복합체, 지방세포, 유래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도포하는 사례가 많죠. 그리고 저준위 레이저. LG에서 이제 헬멧 형태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요 유명해진 탈모 가전기, 프라헬 이런 것도 저준위 레이저 장비예요. 병원용은 이제 보통 헬멧 형태는 아니고 좀 덩치가 크고 출력도 좀 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조사하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준위 레이저 기전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모발 뿌리, 아까 말씀드린 이 모발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여기서 모발을 막 생산하거든요. 여기 동그란 애들 보이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싸고 있는 이 밑에가 모유두 세포가 있는 곳인데요. 모유두 세포를 자극하면 이제 모발이 제일 근간이 되는,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발을 생산하는데. 이 밑에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머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전 하나가 레이저가 요기를 자극해요. 요 밑에 부분을. 요 밑에 부분을 자극하는 게첫 번째 기전. 두 번째는 이 보시면 모발이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보시면 밑에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탈모가 일어나면 이게 점점 퇴화해요. 요 얇은 얇게 요렇게 혈관들이 먹고 사는 게 점점 퇴화해서 없어지는데 요게 혈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게 하게 혈관을 좀더 개선시키는 게두 번째 기전이고요. 세 번째는 줄기세포가 요 정도, 물론 그 모유두 쪽에도 있고요. 요그 체간 우리가 요 정도 부위에 중간에서 3분의 1요 근육이 붙는 데가 있는데 요 근육이 살짝 요 정도 부위에 줄기세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요세 가지 기전으로서 저준위 레이저가 효과를 내요. 근데 요 레이저 단독만으로는 효과를 조금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레이저만 믿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탈모약이라든가 기타 모낭 주사라든가랑 꼭 병합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에 하나가 고압산소 치료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제 산소 캡슐 안에 들어가서
고농도의 산소를 넣는 건데 조직 이식에서는 많이 이미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수술 후에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탈모가 진행되면서 모발에 그 모낭에 산소를 자극하는 미세혈관들이 퇴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압산성을 통해서 신생혈관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모발을 굵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뭐 고압산소 치료를 탈모 치료 적용하는 곳은 사실은 많이 없고, 저도 사실은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탈모 치료 프로그램에 고압산소 치료를 넣어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냐? 탈모 치료와 시술이 있으면. 근데 유전성 탈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타스테리드하고 피나스테리드, 이게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치료가 되고요. 이것과 모낭 주사까지 이세 가지가 거의 효과가 저는 되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세 그룹을 한 군으로 일단 묶고요.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군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미녹시딜과 MTS 치료가 이제 저는 2군으로 묶겠습니다. 2위 그룹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산소 치료와 저준위 레이저 치료, 그게 3군으로 제가 묶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효모와 비오틴, 그게 4그룹.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 오메가3 유산균, 요게 좀더 보조적인 법, 5그룹. 이렇게,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논문이라든가 연구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탈모 치료의 근간은 약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탈모약을 기본적으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약 부작용이 있다, 이래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탈모 치료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탈모가 심한, 치료가 처음부터 오셨을 때부터 탈모 상태가 너무 심하면 약과 치료 시술을 동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여성 탈모는 약들을 좋은 걸 많이 못 써요. 아까 미녹시딜밖에 없다 그랬죠. 물론 뭐 기타 다른 보조적인 치료가 있긴 하지만 이런 치료 시술을 좀더 기대할 수 있어요. 모낭 주사나 레이저나. 예. 그래서 미녹시딜, 맥주 효모는 물론 좋은 치료법이지만 예, 극적인 효과를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성 탈모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를 예,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약과 탈모 치료 시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드렸고요. 치료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